내가 더 힘들어. 열심히 일한 꼬마 버스들이 차고지로 돌아오고 있어요. 와, 피곤해. 안녕, 로기. 어, 하유, 너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그게 오늘따라 일하는 게 좀 힘들어서. 아, 하지만 나만큼은 아닐걸. 뭐라고? 난 항상 바쁜 손님들이 많아서 쉴 틈이 없거든. 별거 아니네. 난 어린 손님들이 얼마나 해달라는 게 많은데. 난 언덕길도 많아서 더 어렵거든. 안녕, 얘들아. 근데 무슨 일이? 로기가 자꾸 나보다 자기가 더 힘들다고 하잖아. 당연하지. 얼마나 힘든지 너희는 아마 상상도 못할걸. 아휴, 그렇게 따지면 내가 제일 힘들지. 내가 태우는 손님들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 해보지도 않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이고, 내가 보기엔 둘 다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는데. 뭐라고? 내가 하면 너희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 나야말로 더 잘할 수 있거든. 그래도 절대 나만큼 잘할 수는 없을걸. 얘들아. 그럼 내일 하루 서로 코스를 바꿔서 일해보는 건 어때? 서로 바꿔서 운행하라고? 응. 그러면 누가 더 힘든지 금방 알 수 있잖아. 그래, 좋아. 난 문제 없어. 아이, 뭐? 누가 할 소리? 나도 문제 없어.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쉬자. 좋아.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다들 각자 바꿀 코스는 정한 거야? 라니는 로기가 가던 길로, 로기는 타요가 가던 길로, 그리고 타요는 라니가 가던 길로 가보기로 했어. 아, 근데 정말 괜찮겠어? 물론이지! 내일이면 손님들이 나만 찾게 될까? 누가 할 소리? 결국 꼬마 버스들은 서로 역할을 바꿔보기로 했어요. 별일 없어야 할 텐데. 이제 곧 정류장이지? 로기보다 잘해서 꼭 칭찬받아야지. 버스 올 때가 다 됐는데. 이러다 늦겠는걸. 안녕하세요. 로기는? 빨리 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로기 대신 왔어요. 저는 란이라고 해요. 그래? 네, 제가 오늘 훨씬 편안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긴장 말했어야지. 빨리 문부터 열어줘. 예, 죄송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아침에 왜 늦었나? 늦었는데 이거. 손님들이 많이 급한가 보네.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친절하게. 여러분,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이제 출발! 바쁘니까 빨리 출발 좀 해줄래? 생각처럼 쉽지 않네. 버스 왔다. 네. 안녕하세요. 버스 왔습니다. 오늘은 타요 안 와? 응. 오늘은 내가 대신 왔어. 난 로기라고 해. 난 타요 타고 싶은데. 난 타요보다 훨씬 재밌는 버스야. 어서 타. 그럼 로기도 타요처럼 방귀 낄 수 있어? 예? 방귀? 거봐, 못하잖아. 타요 불러줘.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정말? 그럼, 잘 봐. 그게 뭐야? 이게 아닌데. 안녕하세요. 못 보던 버스인데? 전 오늘 란이 대신 온 타요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그래? 난 란이가 친절하고 재밌어서 좋던데. 제가 란이보다 훨씬 더 재밌게 해드릴 수 있어요. 정말? 어떻게? 잘 보세요. 이제 엄청 좋아하시겠지? 이게 뭐야? 지저분하게! 네? 난 더러운 건 질색이라고! 불결해! 죄송합니다. 이상하다. 아이들은 엄청 좋아했는데.
길이 많이 막히네. 이러면 손님들이 지루해하시겠지? 손님 여러분! 길이 막혀서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제가 가시는 곳까지 친절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아, 이러다 늦겠는걸. 옆차선은 괜찮은데 차선을 바꿔보지 그러니.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나오면 위험하잖아. 죄송합니다. 아, 이러다 진짜 늦겠어. 다시 원래 차선으로 가자. 예. 큰일 날 뻔했잖아. 아, 빨리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로기는 언제나 빠른 차선으로 척척 잘 데려다줬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어떡해. 꼬마 버스 타요. 타이어 흉내 내다가 창피만 당하고 천하의 로기님이 이게 뭔 꼴이람. 그래도 내가 타이어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고. 좋아. 내 운전 실력을 보면 날 더 좋아할걸. 실례합니다. 먼저 좀 갈게요. 그래. 예. 죄송해요. 저 먼저 좀 갈게요. 위차. 내 운전 실력 어때? 그렇게 빨리 달리면 어떡해. 아이가 놀랐잖아. 예? 죄송합니다. 그럼 아이를 달래줘야겠어. 내가 노래 불러줄까? 그래, 타요도 노래를 불러주곤 했지. 빨리 해줘. 아침에가 떠르면 기분 좋게 일어나요. 꼬마 버스 로기 쓱쓱 싹싹 뭐야. 엄청 바쁘잖아. 됐어, 그만다. 어휴. 예.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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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쟁이 꼬마 붕붕붕. 저기 타요라고 했지? 네, 제가 타요입니다. 미안한데 좀 조용히 좀 해줄래? 신경 쓰여서 책을 못 읽겠잖니. 네, 죄송합니다. 꼬마 손님들은 좋아하던데 조용히 해야겠다. 여기가 어디지? 타요. 네? 백화점은 아직 멀었니? 이미 지났는데요. 아, 그래? 뭐? 그걸 지금 얘기해주면 어떡해? 멈춰! 네! 아이고. 다들 괜찮으세요? 갑자기 멈추면 어떡해? 라니는 이렇게 위험하게 운전하지 않는다고. 게다가 다음 정류장도 항상 미리미리 알려줬다고. 죄송합니다. 저기 타요가 운행을 모두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네요. 라니? 타요구나? 얘들아. 로기 어서 와. 로기야, 오늘 일은 어땠어? 당연히 재밌었지. 다들 날 엄청 좋아하더라고. 라니, 너는? 역시 별거 아니던가. 타요, 넌 어땠어? 인기 만점이었어. 손님들이 어찌나 날 좋아하던지. 내일도 바꿔서 해볼까? 역시 그렇지. 꼬마 버스들이 오늘은 많이 힘들었나 보네요. 무슨 소리지? 앞에 무슨 일이 있나 봐. 가니! 얘들아. 가니야,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나는 바람에. 정말? 괜찮아? 그런데 손님이 저렇게 많은데 운행을 못해서 어쩌지? 야, 저기 아무나 좀 데려다주면 안 될까? 내가 좀 급하거든. 손님은 루기를 타시는 게 어때요? 네? 사실은 나 오늘 깨달은 게 있거든. 바쁜 손님을 데려다주는 건 나보다 루기가 나은 것 같아.
라니. 저기. 응? 예? 그럼 우리도 여기 타면 될까? 저보다는 타요가 좋을 거예요. 아이들은 타요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로기야. 그럼 우린 어디에 타면 돼? 손님들은 최고로 친절한 라니를 타세요. 나도 사실 오늘 엄청 고생했거든. 타요가 얼마나 힘든지 이젠 알 것 같아. 아니야. 우린 서로 잘하는 게 다르니까 각자가 필요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뿐이야. 맞아, 맞아. 정말 잘됐다. 그럼 가니야. 우리 먼저 갈게. 이제 곧 토토가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따 봐. 알았어 얘들아, 부탁할게. 꼬마 버스들은 서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잘 알 수 있었답니다. 이제 다시는 싸우는 일도 없겠죠?